네, 200년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 주지사가 주도로 만들어낸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괴물 같은 선거구를 획정한 게리맨더링은 반민주적 선거 야합의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 연장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정 정당 일부 세력에 창당도 하지 않은 의원 모임까지 끌어들인 1+4라는 괴물 같은 협의체를 헌정사상 저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유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1+4 선거법 플러스 공수처법 야합은 세계 토픽감의 입법 게리맨더링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 이 기이한 선거제로 시작된 선거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정 맨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상정 맨더링이라는 선거법 야합은 민주주의를 뿌리채 그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 슈퍼 특수보도 사정 권력의 독점을 낳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더도 덜도 아닌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일 뿐입니다. 국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의 희생의 제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